여러분 안녕하세요. 흥남분당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이 손금 중에서 분해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해선은 첫 번째 생명선을 침범하여 안쪽으로 굽어 금성 언덕으로 들어가는 분해 손금은 신경과민으로 우울증이 정말로 심하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애정운에서는 이별이나 사별을 피하지 못하고 비운을 맞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두뇌선의 끝부분이 약간 이를 향하여 수성구 쪽으로 올라가는 두뇌선은 모든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며 가정도 잘 이끄는 책임감도 강한 사람입니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고 지도력도 강하고 큰 자부심을 갖는 사람의 두뇌선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끝부분이 약한 경사저 월구 입부분에 도달하는 손금입니다. 이러한 손금의 두뇌선은 실무적 재능과 상상력의 균형을 갖춘 고운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상식이 풍부하고 온순하며 예의와 분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생명선과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는 이런 분해선을 가진 사람은 의지는 있으나 아무런 일을 이루지 못한 채 허송 세월을 보내는 사람의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경사로 이루어져 분해선의 끝이 월구 아랫부분 바깥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손금입니다. 이러한 손금을 가진 사람은 병적이라 할 만큼 극심할 정도로 예민하고 공상적이고 의지가 약하여 무력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상당수가 속세를 멀리한 채 고독한 생활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손금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명선과 약간의 간격을 두고 시작되어 똑바로 손바닥을 가로질러 제2 파성구로 그어진 분에서는 머리가 총명하고 행운이 보장되는 아주 좋은 손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해선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요. 그렇지 못하면 인생을 허송세월로 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로 감정선과 두뇌선이 일자로 연결된 손금을 일자 손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손금은 부를 가져다 준다는 손금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일자 손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손금의 경우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요. 이런 막진 손금을 가진 사람들은 원숭이 손금이라고 하여서 홀레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부자 아니면 거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손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손금이요, 좋은 운을 만나게 되면 큰 재물을 손에 거머쥐게 되는 그러한 부자 손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두뇌선이 사슬 형태로 이렇게 꼬여 있으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손금은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쌈싹과 같이 시비를 걸고 누구에게든 척을 지고 등을 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홉 번째는 긴 두뇌선은 집중력이 강하고 부지런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이들이 많고요. 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가 많습니다. 반대로 짧은 두뇌선은 실용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두뇌선이 선명하면 이해가 빠르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뛰어나지만 반대로 두뇌선이 희미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부족하고 공상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한마디 붙여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두뇌선 손금 하나만으로 운명 전체의 운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손금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귀한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큰 하늘의 천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